그래,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 카드죠. 처음부터 부정적인 거. 이혼 카드. 아, 이혼 카드가 나왔는데 이혼하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 독단적이라 했잖아요. 막대는 횃불은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것도 성급하게 비슷하게 키워드는 같대요. 성급하다. 성급하다. 독단적인 생각. 이혼하도 될까요? 그 부인 혼자 독단적인 생각이잖아요. 혼자서 독단적인 생각으로 아, 이혼하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이혼하면 좋다 안 좋다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 19번 태양. 아주 좋은 카드죠. 이건 다 읽으시겠죠. 아, 이혼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혼 카드는 나왔는데 다음에 19번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19번 태양은 합카드라고 했죠. 돈 카드도 되고.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둘이. 사이가 좋다. 이심점심이다. 나이가 들어도 애기 같은 사람이다. 보통 잉꼬부부들이 뜨는 거예요. 둘이는 사이가 좋아요. 아,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은데? 이러면, 예, 사이 좋아요. 100% 말할 거예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이 카드는 사이가 안 좋아야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카드는 100% 사이가 좋은 카드예요.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잉꼬부부들이 뜨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두 분이는 전생의 업으로 만나갖고 사이도 엄청 좋은데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이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 이혼 허락하면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카드 두 개가 나왔으면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조금 별거를 하세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거는 지수화풍은 번호가 없죠? 19번, 10번, 29니까 7장. 아, 맞네요. 29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11번. 잘 보세요. 그 선생님. 또.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힘이 올라갔죠? 다음에 20번 단위니까 우리가 20하고 2는 가볍게 설명해라 했죠. 왜냐하면은 2가 또한번더 나오죠. 두번 나오죠. 이때 2는 복수가 아니죠. 29에서 분리된 2번입니다. 11의 숫자에서 2번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복수 카드가 아니다. 57세 여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11번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집 나간 여자분이 상담자가 돈 욕심도 많아요. 돈 욕심도 많고 그래 돈복도 있다고 힘이 엄청 좋아요. 육체적인 11번은 육체적인 일을 한다고 했죠. 가만 앉아 사무직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일, 노동. 힘이 너무 좋으니까 사자머리를 찢잖아요. 본 카드는 다 긍정적으로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 57세 여자분은 돈 욕심도 많고 새로이 혼자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분은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인 100%는 아니에요. 80%. 7, 80%는 이혼하려고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빼고 여기서 그렇고 이게 새로이 시작하는 부활이 떴기 때문에. 9번 은둔도사. 너무 좀 힘들어 지쳤어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보세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온몸이. 나이는 57세인데 이 정력으로 힘을 다 쓰다 보니까 몸이 너무 지치가 좀 쉬고 싶어요. 자, 이딱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잘 놓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간방향으로 그죠? 매일같이 일을 하고 또 매일같이 이거는 남편이에요. 남편으로 봐야 돼요. 어린 남자. 이 나이가 내보다 어리서 연하의 남자도 되지만 생각이 나보다 짧아. 차라리 아들을 키우지. 아들이 낫다. 그래서 이 변화 변동을 줘야겠다. 그럼 이까지 딱 봤을 때는요. 둘이가 잉꼬부부고 전생에 업으로 만났다. 윤회에서 만났다. 그럼 여기서도 그래 말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건 나왔겠네. 좀 변화 변동을 줘야겠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왜? 남편이 너무 철이 없으니까. 벌리기만 하고, 하려고만 하고. 사업을 창설을 했으면 다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남편이.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자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는, 손대는 것마다 다 재미를 못 보고 좀 실패를 봤을 거예요. 남편도 머리는 좋아요.
재능도 많고 일본 마술사가 그렇죠. 마술사는 간목에 비유한다고 했죠. 간목 생각하면 딱 좋아요. 간목.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보면 다 안 좋아요. 몸에 건강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나왔잖아요. 안 좋아요. 지금 숨기고 있겠지. 건강 안 좋아. 이 힘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여자분이 돈 욕심도 엄청 많아요. 다음 2번 저 멀리 가가 있죠. 1번 아기를 보고 있죠. 지금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이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남편으로도 설명했죠. 남편 아기 같다. 그러면 이 57세 여자분은 집을 나가도 철없는 남편. 밥은 먹었는가? 잠은 자는가? 내 집 나왔다고 또 내가 장사 사업 못하게 한다고 술이나 먹고 잠은 밥은 잘 먹는가? 걱정 엄청 많아요. 금방 집으로 돌아가요. 보세요. 사이가 좋고. 그게 지금 변화 변동을 지금 좀 집을 나가고 하고 있다. 그게 딱 두 개 났는데 혹시 별거를 하시는데 집을 나왔어요. 이제 물어봐야죠. 여기서 좀 떨어지가 있어라.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여자분은 지금요. 속도 굉장히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이 용은 소통이 안 된다. 하루 뿜어낸다. 내가 여기서 건강이 좀 안 좋다 했죠. 뼈가 몸이 뼈 마디가 다 지치가 있고 여자분은 좀 칼슘약을 먹어야 돼요. 다 노인네만 너무 많이 떴잖아요. 10번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용은 위장병이에요. 위도 안 좋을 거예요. 한번 변화가 되면 병원에 한번 가가 건강 체크해라 해보세요. 이런 카드가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은 다 남았어요. 보통 마스터들이 아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단판 더 해보실래요? 아 그러면 사람들은 건강이 나의 건강 50세가 넘고 60세니까 다 건강이 이제는 문제잖아요. 예 하면 또 돈을 놔요. 그럼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때 잘 기억했다가 다음 판에 한 번 더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하시다 보면 여기 건강 문제가 다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자 사이가 그래 좋은데 구별 이거는 장점만 있잖아요. 하부카드예요. 보면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두 사람이 사이 좋아요. 이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완전히 웃기는 카드가 다 나왔어요. 귀신도 잡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DS도 좋다고 했죠? 귀신도 잡고 세 장이나 했죠. 아주 좋은 카드. 이래 핫카드잖아요. 그런데 이혼이 되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진짜 부정적으로 안 좋으면요. 예, 이혼을 해야 좋습니다. 놓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핫카드가 딱 나왔어요. 지금 속은 뒤틀리갖고 집은 나왔지만 속은 뒤틀리지만 집에 들어갈 거예요. 여자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또 남편도 막 찾아다니고 어디 있는지 알면 모시고 갈 거예요. 전 세계에 뭐 인연법으로 둘이 만났고 그런데 이분 막 연락되면 꼭 병원에 가보라 하세요. 이건 핫카드예요. 아주 좋아요. 남편은 사업은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하세요. 내가 편하게 있고 싶으면은 사업이 어떻게 되고 목록을 다 뽑아오라.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다 뽑아오라. 그렇게 말해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남편도 하다 보면은 좀 멈추겠죠. 우리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부인이 여기 맞춰서 예산 짜봐라. 빚도 낼 수도 없다. 아니면 이것도 빚내가 한다. 뭐 남편은 뭐 보통 부부지간은 얼마 동그래 뭐 돈이 얼마고 다 알잖아요. 그럼 계산을 짜보면은 안 하겠죠. 그리고 장사는 이 가축 동물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안 나왔어요. 이것이 11번이 만약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한 장만 들어가도 일단은 동물이 있잖아요. 그 소장사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살장 카드니까 일단은 속 키우고 자꾸 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면 돼요. 네, 공부 많이 되셨어요? 쉬었다. 예,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